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우리 조국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래도 풋날이 스큰해지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네. 느헤미야 구국기도회 지난 8월, 작년 8월 달부터 시작해서 30일까지 오늘 마지막을 장식하시게 되시겠는데 시작은 황준성 목사님 몇몇 분이 시작을 하셨지만 그 대를 이어서 끝까지 이렇게 이 기도회를 이끌어 오신 우리 목사님 김영천 목사님 너무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들이 소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생각한 분 한 분이 계신데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백성들 외에 남은 자들이 이제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핵파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을 때 느헤미야가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조국을 생각하며 애국심을 가지고 기도한 그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31회째 이렇게 눈물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을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백성들의 잘못을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아멘. 회개 자복하는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변증적인 기도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그렇게 한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우리가 31번씩이나 여러분들이 매주일 이렇게 좀 먼 거리에서 혹은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신 그 결과 9일날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반드시 뽑아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멘. 또 한 사람을 기억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애국심과 중보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가지고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죄를 회개했습니다.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의 특징이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백하는 그 기도를 먼저 하면서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하는 책임을 자기한테 돌렸더라고요. 오늘날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자기는 책임이 없고 백성들이 책임이 있다 변명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느헤미야도 그랬고 또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합의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지 않사오면 저는 이 말씀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자기 이름이 빠질지언정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책임지겠다 이 말입니다. 죽음을 각하고 기도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사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중보기도에서 우리는 이 소문을 깨닫고 죽음을 무릅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 한 분을 제가 택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중보기도 애국심과 중보기도를
택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합니다. 내게 큰 침이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참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그리고 성령 안에서 바로 더불어 증거가 하신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지축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고 나는 원한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했습니다. 내 권력과 친척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그들을 고쳐주십시오. 나라를 고쳐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습니다. 말틴 루터가 죽기까지 복음주의, 죽기까지 독일주의, 죽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아멘. 103년 전 김인은 4월 1일 정오 터치자 민물같이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던 그 모습을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열심히 부르던 3.1절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안중근 의사를 생각했습니다. 또한 유관순 여사를 열사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서 주신 말씀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아멘.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여기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메립네오 질식시킨다는 뜻입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우리가 질식하고 이런 삶을 살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의 평강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여기에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right praying 바르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기도라고 하는 말은 프로세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다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다듬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제거할 것을 제거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간구나 감사 다 뜻을 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 아래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바로 아이테마타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은 중보기도 도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를 들면 애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랜다 중보기도 한다 이렇게 기도 모임에 나와서 기도한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아이테마타라는 그 단어를 써서 도구를 하라 아뢰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이 공산화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오줌 말라서 꼼짝 못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한 것은 바른 생각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Right thinking입니다. 두 번째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 위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바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한 것은 바른 생활입니다. Right living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생활하라
그런 뜻입니다. Right praying, right thinking, right living.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독교인이 됐었느냐, 목사님들이 됐었느냐, 이거를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생각이 뒷받침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과거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목에 나온 말씀처럼,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베드로 장로님을 생각했어요. 자기가 5장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함께 된 장로라고 자기를 표현했기 때문에 장로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 목사님을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할 때는 그가 은퇴 목사가 되어서 설교도 안 하시고 그럴 때입니다. 4장 7절부터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진 너님 정신을 차려 근시하라.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고난과 위기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 말씀의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에서는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아멘. 우리의 조국을 들어서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하고 위기에 더 직면하게 하고 고난을 겪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생각해보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서제신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저는 그걸 캐치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고난은 성도를 순전케 한다고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고난은 교회를 하나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고난은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위기와 고난 중에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허용적인 섭리로 허락하셨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셨구나 하는 결론을 제가 찾았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난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그는 이렇게 첫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Expect trials. 기대하고 각오하라.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여기 불시우면 fiery trial이라는 단어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때입니다. 우리의 조국이 바로 공산화되면 지금 현재 이미도 교회 폐쇄법에 사인한 국회의원들이 50명이 넘는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을 뽑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길래 그런 사람들을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부정으로 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제가 그런 정치적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시험을 만나면, 위기에 처하면, 고난을 만나면 첫째로 각오하고 살자. 하나님 바베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Expect trials. 각오합시다. 각오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즐거워하라. 두 번째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즐거워한다. 어렵고 힘든데 뭘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왜?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참여한다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코이노니아를 썼어요. 교제한다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다는 그 말은 고난이 왔기 때문에, 위기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하, 엎드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조국과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할렐루야. 고난을 즐거워할 수, 즐거워한다. 참 역설적인 얘기인데, 그래도 어렵고 힘들 때 주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Examine ourselves in trials. 자기 자신을 생각해. 왜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왔느냐? 우리의 조국,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장막가 이승만 대통령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하면서 우리나라를 건국하신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으로 인해서 자유경제,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 이제 마지막은 복음으로 통일을 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될 텐데 아버지, 그래도 한 가닥의 소망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어렸을 때 목사가 되는 것이 소망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전도해서 그에게 예수를 믿도록 해서 더 강하게 믿도록 해서 우리의 조국이 복음 통일이 되는 역사를 하는데 이기를 담당할 그런 일꾼이 아니신가. 아멘.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기쁘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기 4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Commit ourselves to faithful creator. 참 여기 이 말을 제가 읽으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위기를 만난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종을 주께 부탁할지어다. 여기 부탁한다는 말은 맡긴다. Commit을 한다를 썼어요. Commit ourselves, our souls to faithful creator.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했습니다. 왜 믿으신 종을 주라고 했을까? 우리가 그동안에 느헤미야 꽃기도를 30일째 해오고 있는데 이제 기도에 이렇게 바른 기도, 바른 생각, 바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말 교제하면서 기도해왔는데 이제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답을 얻었어요. 믿으신 종을 주께 부탁하자. 믿으신 종을 주께 맡기자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믿으신 종을 주께 부탁하자. 이 말씀 왜 베드로가 하나님을 믿으신 재판관께 혹은 믿으신 구세주에게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믿으신 조물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창조주 하나님께서 참 여기 나오는 말씀 보면 우리가 믿으신 조물주라고 표현한 그 이유가 반드시 성경에 보니까 찾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자매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서 들에 백합하 천국께서 기르신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 그 말입니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요구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위험한 때 위기에 처한 때 그들을 보호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믿으신 종을 주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서 보관하시면서 우리 느헤미야 구국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보호하시면서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믿으신 종을 주께 부탁하면 맡기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씀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겼습니다. 역사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믿으신 조물주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제의 압제에 있을 때에 우리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애국자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조국이 일제 압박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또 기독교의 국론을
주장하면서 나라를 건설하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조국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애국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겪었지만 그래도 승리하게 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16개국을 파송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6.25를 잘 이겼습니다. 그 이후에 공산당으로 공산화되어가는 우리 조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31번째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칼 막스는 거짓말도 자주 하면 그의 진실로 믿어진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쟁입니다. 거짓말쟁입니다. 사탄의 무기가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사나시 저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쟁이다 그랬어요. 사탄의 앞잡이 공산주의와 대가는 우리 조국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왔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단계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맡겨야 됩니다. 왜 맡기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요, 우리의 의인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력이만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 조국의 위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불과 5년 만에 그동안에도 많이 준비해왔겠죠. 그동안에도 좌파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계속 준비해왔는데 실패했겠죠. 그러나 이번에 좌파 정권이 들었음으로 인해서 만 5년 만에 거의 공산화되었어요. 입법, 사법, 행정이 공산화되어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경제적인 거 보세요. 주도성장, 무슨 주도성장? 소득 주도 성장 그게 어디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육적으로 보세요. 전교조를 통해서 아 참 너무나 슬픈 얘기들입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그동안에 참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바른 생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모세를 본받아서 에스더를 본받아서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처럼 믿으신 조물주께 부탁하고 끝까지 우리 달려갈 길 달려가고 믿음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